설득을 한 개씩 달려요 진짜. 애들이 요즘 우르르 달더라고. 틱톡에도 달고 유튜브에도 달고. 요즘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이 댓글들. 안녕하세요. 저는 도덕 수업에서 선필 달기 활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건 학교 이름을 또박또박 적은 일명 호계 중학교 댓글단의 글. 추천 수가 무려 4천. 답글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씬을 사로잡은 중딩 댓글 부대 및 그 대장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 그대로 그 착한 댓글을 다는 활동인데요. 댓글만 쓰고 그냥 끝내면 아무런 뭐 도덕적 감화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선플을 양식에 맞춰서 직접 쓰고 자기가 쓴 댓글을 공유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활동은 일단 아니고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선플 달기는 도덕 과목에서 다루는 정보통신 윤리 파트의 활동으로 진행됐는데요. 선생님이 이 활동을 기획하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댓글을 쓰자마자 지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댓글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지 내가 쓴 댓글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구나 체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게 선플이 아니라 악플이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해볼 수 있고, 도덕이라는 교과목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일상생활에서 실천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과연 대장님의 의도대로 부대원들은 댓글의 영향력을 느꼈을까요? 제가 댓글을 달아본 거는 처음이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냥 유튜브 영상 중에 그냥 굴러다니는 작은 댓글 중 하나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고, 되게 특이한데 귀엽다는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되게 귀엽다고 했으니까 중학교 3학년이 귀여울 수가 있나 싶었고, 중간중간에 악플들도 몇몇 개씩 달렸어서 되게 눈에 띄고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막 선생님이 너무 강압적이다, 가식적이다 그런 댓글 달렸고, 분명히 나는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멋대로 판단하니까 되게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대신 해명도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미안해서 하고 정말 감사했어요. SNS에 뜨는 걸 봤는데 볼 때마다 신기하면서도 이게 우리 학교다 라는 자부심이 좀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도 선플을 달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둥이님의 입담이랑 재미있고 센스있는 드립 같은 게 좋아서 사람들 반응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댓글인 것 같다라는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댓글에 하트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평소에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성 있게 에코라도 쓰고 한번 해볼까요? 에코 들어가나요? 호계중학교 진우가 형이야. 고맙고. 그 많은 유튜버 중에 딱 나를 선택해 준 게 뭐 혹시 세 명 중에 한 명 고르는 거 아니었지? 세 명 고르는 거 아니었지? 내가 딱 유일한 한 명 맞았지? 나를 선택해서 너무 고맙고, 그래 그 사랑한다. 너도 그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주둥이 방송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분들이나 그 악플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힘내세요 하고 위로해 주신 분도 있지만은, 요즘 분위기는 너가 견뎌야지, 너 일인데 그거는 감안해야지 라는, 근데 다 예상을 하고 시작한 일이고 감안해야 될 부분인 것도 본인들도 다 알지만은 상처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쁜 댓글을 달면 안 된다 이걸 머리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어른들도 그렇고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다들 그대로 행하진 않잖아요. 누가 시켜서라도 뭐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본 거랑 해보지 않은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다음번에 댓글을 달 때도 하고 브레이킹이 밟히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좀 많이 유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올리면 적어도 한두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유행이라 따라와서 다른 친구들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좀 다 비슷한가요? 다들 이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호계중 댓글 부대원들의 댓글 형식이 비슷한 건 혹시 왜 그럴까요? 댓글을 쓸 때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이 활동을. 그때는 제가 양식을 전혀 정해주지 않고 활동하니까 댓글이 너무 짧더라고요. 존예, 존잘 이렇게 외모를 칭찬하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외모를 비하하는 것도 그렇고 칭찬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외모를 평가하는 일이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요
요구하지 않은 메모 평가를 당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책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전부 다 책 관련 댓글은 없고 메모 관련한 댓글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성불이 많다고 보지 않잖아요. 애들이 이걸로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올해는 저도 성불의 의미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양식을 정해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호계중학교 학생들의 댓글을 보면 겉모습보단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감상을 남기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형 노래는 듣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느낌을 줘서 정말 좋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왔는데 유튜버님 영상을 보면 항상 잠에 들어요. 이렇게 좋아 보이는 활동인데도 처음 학생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는데요. 너무 부끄럽대요. 창피하고 수치감이 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제 댓글을 보고 너네인 줄 알고 놀린다고 한들 너네가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놀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다. 생각보다 올바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다. 선풀 달기 활동은 호계중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동생님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윈윈인 것 같아요. 유튜버도 기분 좋고 우리 친구들도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풀 선배님들께 선풀 달기 꿀팁도 배워봤습니다. 모든 영상들이랑 모든 글들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본다면 좋은 내용의 선풀을 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막 욕하지 말고 선한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되게 선풀이라고 해가지고 달기도 힘들고 댓글이랑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거창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응원하거나 아니면 축하하거나 그런 마음을 댓글에 담아서 올려주면은 그게 선풀이라서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